안녕하세요. 정프로 테니스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래켓 레깅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건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이거를 좀 더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래켓 레깅이, 그러니까 레깅이라는 말,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공을 좀 더 많은 스핀과 파워를 만드는 요소고요. 그 다음에 부상을 방지하는 중요한 동작이기도 합니다. 자, 많은 그 동호인 분들이 공을 세게 칠 때 팔로만 힘을 줘서 그냥 그 이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공을 세게만 치려고 하세요. 자, 보통 그 선수들 공을 치는 거 보면 주니어 선수들, 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런 선수들 치는 거 보면 적은 체구에서도 정말 강한 그 파워의 스트로크를 보실 수가 있고요. 덧붙여서 굉장히 편해 보여요. 그러니까 쉬워 보인다 이거죠. 프로 선수들 치는 거 이렇게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 슬로우 모션을 본다든지 하면 정말 나도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정말 쉬워 보여요. 쉬워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아주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레깅, 래켓 레깅이라는 게 뭐냐? 제가 뭐 한국 그 사전을 찾아봐도 표현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어떤 경우는 뭐 채찍질로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채찍을 써본 적이 없어서 그거는 잘 그 느낌을 제대로 전달을 못 드릴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어떤 그 고무줄이 있으면 고무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늘리잖아요. 늘렸다 놓으면 늘어났다가 확 줄어드는 그러한 느낌. 그 근육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그 스피드와 그 힘으로 공을 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되시죠?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그 공을 치기 전에 세팅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 파워 포지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슨 로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제 공을 치기 바로 임팩트 전에 딱 준비가 들어가죠. 요 포지션에서 스윙이 나갈 때 요 동작, 이 보통 그 C 알파벳 C 모양의 고 동작에서 파워가 나오는데요. 그 동작이 정확히 말하면 요 동작에서 요 동작 그 공을 맞추러 나가는 요 전에 요 윗빙이라고 그러죠. 윗빙 이렇게 휘두르는 그 동작에서 스피드가 붙고 탄성이 붙는 거예요. 그 근육이 아까 고무줄로 표현 드렸는데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딱 놓는 순간 확 줄어들죠. 그렇듯이 확 나오는 그 힘으로 공을 친다 보시면 돼요. 자, 레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느낌으로,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면 레깅이라는 것이 어떻게 레깅을 구사를 하느냐, 레깅을 어떻게 하느냐, 레깅이 뭐냐, 그의 그 정의라기보다 그 느낌을 말씀드리면 택백에서 스윙이 나가는 것을 천천히 하더라도 이제 여기서 공을 맞추러 나가는 이 스윙 스피드, 이 라켓 그 헤드 스피드를 빨리 하는 거를 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첫째는 이 라켓 헤드 스피드를 빨리 하기 위한 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둘째는 이 손잡이 밑부분, 라켓의 버캡이
택백에서 스윙이 래켓이 다운이 됐을 때 버캡이 공의 스윙 칸택을 하러 나가는 그 과정에서 버켓의 방향이 바뀌죠. 이 방향이 바뀌는 그러한 형태. 테니스 라켓 헤드를 누군가가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내가 공을 칠 때 이 라켓 헤드를 빨리 빼려면은 잡아 빼려면 얼마 잡아 빼려면 힘껏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힘껏 빼는 그 동작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테니스 라켓의 밑에 있는 버캡이 채가는 이렇게 공을 치러 나가는 그 모양에서 이 방향이 바뀌죠. 이 방향이 바뀌죠. 기본 메커니즘은 래켓 헤드 다운된 상태에서 버캡이 나오고 칸택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에서 테니스 라켓 헤드 스피드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위핑이라는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니스 라켓 헤드를 누군가가 잡고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낚아챌 때 그 순간적인 폭발적인 그 어떤 그 빼는 힘 그리고 이 돌아갈 때 돌아가면서 이 헤드가 드랍되는 순간서부터 테니스 라켓을 헤드를 잡아채면서 앞으로 던지는 그 힘, 그 순간적인 그 위핑을 통해서 레깅을 통해 그러면서 레깅이 생기는 거죠. 레깅이 생기면서 그 어떤 그 앞으로 미는 라켓 헤드 스피드 힘을 쉽게 말해서 레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택백하고 스윙은 천천히 내려가더라도 앞으로 나가는 스윙은 빨라지는 그 어떠한 그 형태의 스윙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위핑 그 레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초보자분들은 절대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손목을 너무 많이 쓰면 다칠 수가 있고 폼도 안 나고 중급자분들도 사실 이 레깅이나 위핑을 스트로크를 구사를 하시려고 하면 오히려 공이 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 타이밍이 안 맞거든요. 이거를 하시려면 이렇게 나는 그 레깅을 하려고 치는데 공은 벌써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연습을 하시되 미니 랠리로 짧은 거리에서 천천히 치면서 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먼저 시작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레깅에 있어서 제가 처음에 팔에 힘을 빼고 스윙을 하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좀 더 레깅에 대한 그 필을 느끼신다고. 자, 예를 들면 어깨, 팔, 이 엘보, 손목에 힘을 빼고 스윙을 하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손 라켓 헤드를 잡고 있다 생각하고 그걸 채 나간다는 느낌. 골반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 어깨를 빨리 빼면서 라켓을 그 다음에 스윙을 앞으로 나가면 그 느낌이 빨리 많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누군가가 여기서 이 골반을 턴하고 숄더를 턴하면서 라켓을 앞으로 빼시면 그 레깅에 대한 느낌이 오실 수 있어요. 힘을 빼시고.
자, 여기서 힘을 빼시고 레깅을 먼저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그게 어떠한 느낌이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물론 힘을 빼고 치셔도 되는데 힘을 빼고 칠 때는 그립도 마찬가지로 힘을 빼고 뭐 라켓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잡고 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선수들은 힘을 빼고 칠 수도 있고 힘을 주고도 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임팩이 실리고 내 폼이 잡혔을 때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지금 이제 레깅이라는 어떠한 그 뭐 메커니즘이나 그런 어떠한 그런 거를 모르셨을 때는 일단은 힘을 빼고 천천히 짧은 거리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서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런 걸 느끼시고 베이스라인에서 이 끝에 라인에서 정상적인 랠리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빠른 볼보다는 좀 더 한 중간 스피드의 볼로 계속 느끼시고 그게 어느 정도 잡히시면 그때부터는 힘을 줘서 치더라도 라켓 스피드를 빨리 하시면서 힘을 주면서 치시더라도 그때는 이제 뭐 조금 힘이 들어가시더라도 팔에 힘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레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머슬 메모리가 생기실 겁니다. 감사합니다.